네. 이 자리는 제거 뮤비를 보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혼자 보기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조이 씨를 불렀어요.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조이 씨. 아유, 네. 뮤비 촬영장에 갔었잖아요. 그죠? 그때 찍은 게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한번 네. 볼까요? 언니가 눌러주세요. 아, 진짜 떨려. 시작합니다. 네. 오, 뭐야? 오. 이거 스탑도 아 스탑 안 했지? 아 뭐야 나 눈 마주쳤어. 아이 컴팩트. 라이프워터 웬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진짜 아, 옷이 너무 예쁘다. 공주. 내 어깨에 기대. 어깨 기대래. 마지막 신이었어요. 이틀째 마지막 컷. 아, 근데 이때 얼굴 두께가 싹 빠져가지고 저때 제일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계속 찍으시더라고요. 난 이 빨간 옷도 입는데 이제는 아침에 찍었어요. 이제 약간 조명과 화장과 이 마지막 다 좋았어요. 아 너무 예뻐. 이 뒤에 배경이랑 원래 이 글씨가 메인처럼 기차길 위에 앉아있어요. 맞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 인생의 길인가요? 만나게 된다. 어! 제 길! 고맙습니다. 정말 해답을 잘하시네요. 오! 이거 뭐야? 저거 이어폰 낀 것 같은데 스타일 이어폰? 와 이거 디자인 와 렌즈! 파란 렌즈! 아 이번에 스타일링이 진짜 예쁘다. 그쵸? 빨간 갈색 맛이네. 핑크 색. 립을 좀 생각해서 딱 레드립을 아 예쁘다. 레드립 잘 어울려요. 아 이게 왜 잘 나왔는지 알겠다. 뭔가 깨끗한 거 언니랑 잘 어울려. 노래 얘기를 왜 하나도 안 하지? 노래가 안 들려서. 아 이때 갔었잖아 이때.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모니터를 안 하더라고. 한 번도 안 했어. 아 예뻐. 나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 저도. 아 뭐야 이분을 못 한다면서 씨 잘 부렸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저녁 때쯤에 잘해요. 이게 분위기가 끌려서. 아 진짜? 아침에 못해. 아이콘 때도 설레게 잘하는데 이걸 만약에 모니터에서 못한 거. 아, 뭐라도. 이러고, 한, 이렇게 먼저 여쭤봐요. 몇 초 정도 바라보면 끝날까요? 그때가 찾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얼굴 바로 바뀌는 거, 나만. 우와, 이거 뭐야? 신기해. 이게 실. 저게 다 실이라고요? 효과가. 이런 거 다 실. 하나하나, 한가닥한가 실로 해가지고. 이게 정말 첫 번째 씬을 찍은 거예요. 파트 언니가 핑크가 잘 어울리네. 아, 색감을 되게 잘 연출해주시고 이게 비 내리잖아요. 어. 잘 찍혔는데 홀딱 걸렸어요. 아 진짜? 실제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노래. 뭐가 안 맞았어요? 이틀 날까 괜찮았다가 마지막 이제 일이 다 끝나고 할리디! 이것도 진짜 별로였어? 다 보였어. 나 이 부분 너무 좋아.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확 터지는 거. 어깨. 어깨로 어깨로 어깨. 잘 어울린다. 괜찮을 거야. 배우셨어? 뭐야? 배우셨어요? 아, 저때 빵 터지기 직전이었어. 아, 진짜?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고개를 숙인 거죠.
어. 수다 떨면서 하니까 금방이네. 그래서 이렇게 제 비비를 봤는데 어땠어요? 언니만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따뜻하고 아. 뭔가 몽환적이고 그런 아련한 느낌이 네.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따뜻함. 와. 따뜻함이 맞아요. 노래에서도 그렇고 영상으로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러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뮤비와 노래를 들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최고의 뮤비 감상편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이랑 함께하기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웬디 언니의 라이프 저 정말 이 따뜻한 봄에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곡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Like Water 말고 또 타이틀곡 있잖아요. Wendy's Rainstops.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수록곡이 다 너무 좋아요. Why Can't You Love Me, 초인길, Best Friend, With TV 이렇게 다섯 곡 있죠? 네, 그 다섯 곡 모두 계속 반복으로 전체 재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토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4월 5일 처음으로 데뷔하게 된 솔로 가수 윤기라고 합니다. 진짜 아깝다. 저도 지금 어색한데요. 아, 저의 첫 솔로 앨범 Like Water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뮤비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많은 시간도 투자하고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그냥 공감하면서 위로를 받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 조이 웬디였습니다. 안녕.